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1원에 있고요. 이곳은 총 9개 동에 746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으로 시공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이고요. 주차는 세대당 1.23대입니다. 평형은 24평형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32평형이 있습니다. 현재 24평형 분양권 매도 호가는 3억 6천에서 3억 7천에 나와있고 32평형 분양권 매도 호가는 5억 8천에 나와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그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는 그 석바위 시장역, 인천 지하철 2호선이죠. 그리고 인천 시청역, 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서로 환승하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GTX-B 노선이 공사가 시작되고 운행이 된다면 인천 시청역에서 GTX-B 정차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1호선 경인선은 간석역도 그렇게 멀진 않게 느껴지네요. 그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 시장역에서는 뭐 139m니까 뭐 2-3분이면 가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인천시청역에서도 걸어간다고 해도 예, 300m 한 4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간석역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석역에서도 775m니까 약 11분 정도. 그러니까 모든 역에서 도보가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교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학교들. 학교는 이쪽 길 건너에 경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상인천 여자 중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동인천 중학교가 있고요. 구월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인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기에는 이제 그 석바위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석바위 재래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인천가정법원이 되겠고요. 인천가정법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석바위 공원이 되겠고요. 네, 그런 그 공원이 주변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중앙공원, 인천시청으로 이어지는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살기도 쾌적하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많고 또 공원도 있고 교통도 또 대중교통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역입니다. 석바위역에서 내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1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건너편에서 촬영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건너편에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 시장역 2번 출구로 지금 나왔고요. 저 앞쪽에 지금 공사하는 이곳이 지금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2분, 3분 거리에 있죠.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청역에서도 한 4-5분이면 또 도보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GTX-B가 건설이 되고 나면 GTX-B 그 정차역도 인천시청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재개발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총 9개 동에 746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올라가고요. 입주는 2024년도 6월이니까
1년하고 13개월 남았네요. 입주한 지 13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주차는 세대당 1.23대가 되겠고요. 평형은 24평형하고 32평형, 두 개 평형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24평형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곳의 24평형의 그냥 분양권 매도 호가는 3억 6천에서 3억 7천에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평형 분양권 매도 호가는 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약간 이제 내리막이 되겠습니다. 약간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현대 산업개발에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그래서 브랜드 명도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해가지고 인천시청역에서도 4-5분 거리에 있고,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환승하는 역이고, 앞으로 이제 GTX B노선의 정차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천시청역이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겠죠.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시공되는 것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 큰 인천시청과 석바위를 오는 그런 이제 큰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은 좀 있을지 몰라도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고 수월하겠습니다. 바로 큰 도로 옆에 이제 아파트가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쪽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 인천시청 쪽에 이제 중앙공원이 있어서 공원이 굉장히 길게 공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산책과 운동을 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바위에는 또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물건도 구입도 하고 또 군것질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겨운 곳이 바로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석바위 시장에 재래시장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가정법원도 있고, 주변에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둔 그런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쪽에 거주하시기에 편리하다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위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타워 크레인에서 이제 한층 올라가는 것이 그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가슴 벅찬 그런 그 옛날 그 느낌을 지금도 저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신축공사에서 이쪽이 이제 여기가 게이트가 여기 현재는 이제 게이트가 이쪽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게이트가 이쪽에가 있을지 아니면 약간 그 측면 쪽으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쪽에서 이제 게이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큰 대로 여기가 왕복 6차선인가요? 8차선인가요? 그 넓은 도로에 바로 옆에는 또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있네요. 그런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석바위 시장역과 인천시청역 그 중간쯤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현장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